저희 신체 손해 사정사잖아요. 신체 손해 사정사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종별로 있었죠. 뭐 1종, 2종, 3종, 4종. 그죠? 그래서 저희 신체 손해 사정사가 3종 대인 업무를 하시는 3종 이제 손해 사정사들이 있었고, 4종 이제 예전에는 그냥 4종이라고 했죠. 4종 뭐 배상 책임하시는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자격증이 합쳐져서 지금은 이제 인보험에 대해서 모두를 사정 그 신체에 대한 사정을 할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신체 손해 사정사가 지금 201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 3, 4종 영역에 있는 모든 신체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리 이렇게 참석하셔서 시험 준비를 이론부터 차곡차곡 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급하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힘든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강의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교재 소개를 한번 드리면, 이 아웃패스에서 발행한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제가 이제 공동 저자로 책을 집필했었고, 이 교재를 이용해서 아마 강의에 뭐 교재 없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재를 구입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6년도에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약관 변경이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예, 교재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 발간하거나 아니면 유인물로 제가 수강생 분들에게는 학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시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두 과목이었죠. 손해사정 이론 그리고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 이 과목이었다라고 하면, 뭐 지금은 신체손해사정사 제도는 네 과목으로 현재 2차 시험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근제보험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재산보험 그리고 의학 이론, 이렇게 이제 네 과목이 네 과목으로 이제 늘어나고, 시험 시간도 거의 뭐두배 정도로 늘어나서 뭐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공부 분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 늘어났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고, 예, 합격한다면 그런 대로 뭐 취업이라든지 또는 뭐 손해사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예, 거의 뭐 면허제도 같은,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5년도 저희 2015년도에 이제 저희 재산보험 이론 실무에 그 2015년도 시험 부분을 한번 보면, 뭐 최근 그 전에 몇 년간의 출제 경향이나 그 난이도 부분은 뭐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역시나 뭐 계산 문제와 그 이론 문제가, 약술 문제가 한 7대 3 정도로, 예, 출제가 되었고, 제가 작년 강의할 때도 7대 3 정도로 출제되고 있었고, 아마 이번에도 한 70%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뭐 출제가 됐죠.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휴유장에서 이제 30점 출제되었고, 이건 뭐100% 나온다고 뭐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또 실손 의료비, 이것도 뭐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휴유장애 부분과 실손 의료비, 이건 뭐 거의 100%라고 볼수 있었죠. 그래서
출제됐었고, 이제 뭐 약술도 제가 그 표준약관 하나, 아마 특약 하나 위주로 특별약관 하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뭐 그대로 그것도 적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마 합격에 뭐 거의 근접했지 않을까. 뭐 그리고 또 저희 시험이 100점 만점에 원래는 60점이죠. 근데 꼭 60점 돼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원, 그 합격 인원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2015년도 같으면 네, 32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마다 틀린데 미리 시험 제도에 대해서 그 금융감독원에서 시험 실시 전에 몇 명, 원래는 뭐 신체 손해 사연사 몇 명, 뭐 차량 손해 사연사 몇 명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60점이 미달이 되더라도 등수로, 절대 등수로 그 합격 선발 인원에 예, 해당되는 점수가 되신다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과거에 봤을 때 저희 그 손해사연사 시험은 굉장히 그 시험 자체가 객관식이 아니고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격자 보통 점수가 50점 정도? 예. 커트라인이 50점, 즉 5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휴유장애 실손 의료비 부분만 출제 점수가 50점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공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또 네, 찍어서 쉽게 공부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본적인 이 보험과 재산보험이 어떤 거고 실무와 이런 부분에 어떻게 글로 이렇게 작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깊이 있게 예, 강의를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 제 강의만 들었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합격에 근접하셨을 거다 이런 좀 예, 그냥 한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재산보험 이런 부분은 시험 시간이 지금 90분입니다. 90분이고 이 시험지가 20줄짜리 그 시험지, 그게 어떤 시험지라고 하죠? 아무튼 일반 시험지가 꽤 큰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빽빽하게 10장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0분 동안 내가 완전히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적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지? 시험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문제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떻게 기술할 건지 기술 순서,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 그리고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100점 만점 한 장에 1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장을 빼곡하게 작성하시는 게 시험의 기본입니다.